어떻게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네, 정말 간단합니다. 뭔데요? 뭔데요?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아~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 아~ 스케일링. 네. 네.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스케일링 하면 네. 정말 받기 싫고 정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왜 내가 이 고통을 참아야 하나. 그렇지만 힘들어하는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드리면 아 네. 이거 힘들어도 참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그런 거예요. 영상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보시면 아랫부분이 치석입니다. 보시면 치석 부위에 그죠? 떨어져 나가죠? 하얀 게 뭐 떨어져 나가네요. 네네네. 너무 시리겠다. 보시면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공간이 꽉 맡겨져 있는 게 치석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개운하시겠어요, 저분. 빨간 게 막혀있다. 뚫리는 거 봐. 네. 지금 보여준 게 치석 덩어리입니다. 와~ 네, 저런 게 붙어 있는 거죠. 저 몇 년 전에 스케일링 하신 분이에요? 이에 있다고요? 몇 년 만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치석이 끼시는 분도 있어요. 네. 이 스케일링 후에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죠? 너무 깨끗하다. 스케일링 전 사진에는 치석이 잇몸 있는 대로 붙어 있어서 네.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졌고 잇몸 또한 치석의 모양대로 이렇게 벌어져 있었어요. 이제 스케일링을 안 하고 왼쪽 상태로 계속해서 놔두게 되면 점점 잇몸은 놔두고 이제 치아가 흔들리고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치석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딱딱하게 치아에 단단히 붙은 돌덩어리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아무리 센 칫솔로 칫솔질을 해도 이 치석은 떨어지지 않아요. 오직 이거를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은 치과에서 초음파 기계로 깨 부수기 전에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예약하려고요. 근데 그 스케일링을 중요한 건 아닌데 주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대개 건강하신 분들은 1년을 넘기시지 않고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잇몸 질환이 있다고 증상을 이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네. 3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스케일링 하면은 참 좋다라고는 네. 알고는 있었지만 스케일링이 이렇게 중요한지는 몰랐네요. 뭐 건강보험 적용이 연 1년에 한 번이 된다고 하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치과에 방문하지 않고도 튼튼한 잇몸과 치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텐데요. 네. 바로 식사 직후에 양치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사 직후에 양치하는 했을 때 그리고 식사 직후에 하지 않았을 때 세균의 변화가 어떻게 가는지 예.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재밌는 실험입니다. 식사 직후 양치질이 입속 세균에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평소 치아 건강에 자신이 있다는 사례자들. 평소에 네. 양치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보통 식후에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정도 하고요. 입이 조금 텁텁하다고 느낄 때는 각을 한 번씩 더 하는 편이에요. 별도의 축치 같은 경우 없이 뭐 치과도 거의 가지 않는 편이고요. 예, 현재로서는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면서 같이 양치질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장에 출근해서 점심 먹고 바로 양치질 하고 저녁은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양치질 안 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제가 뭐 생활하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드디어 실험 시작! 입속 세균을 채취하기 전 준비된 다양한 음식들. 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사례자들에게 동일한 음식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입속 세균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위주의 식사가 진행됐습니다. 식사 직후에 입속 세균 수를 파악하기 위해 가글을 하는 두 사례자. 식사 직후 입속 세균 채취 완료. 이제 두 사례자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신소라 씨는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진행하는데요. 반면 강준철 씨는 식사 후 양치질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입속 세균을 채취하는 두 사람. 과연 식사 직후 양치질 여부에 따라 입속 세균이 변화할지 그 결과가 지금 공개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사 직후 양치를 한 사례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식사 직후. 맞습니다. 이제 보시면은요, 식사 후 바로 양치했을 때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세균의 숫자가 더 줄어든 것 같이 보이시죠? 그죠? 네네. 양치 후에 확실히 눈으로 보이네. 깨끗하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식사 직후 2시간 동안 양치하지 않은 사례자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모두를 경악하게 한 실험 결과는? 못 보겠어. 근데 뭐야? 번식하는 거예요? 번식? 균을 낳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지 2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세균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아까 사진에 비하면 정말 비교가 많이 되시죠? 저럴 때 치주질환이 있고 이제 다친 혈관들이 있으면 거기를 타고 온몸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은 무조건 먹고 나면 양치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녹한 날 우리가 먹었는데 양치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임시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물로 이렇게 뭐 버린다든지. 아니면 가글을 한다든지. 뭐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를 없앤다는 의미에서는 물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네. 그렇지만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설탕 껌을 씹으시면 이제 치아가 이제 좀 닦여내는 그런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하시는 게 좋고 그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껌은 20분 이상 씹으시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씹으시면 턱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우리 양치 정말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치아하고 잇몸이 만나는 그 경계 부분을 닦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으로 좀 닦아주세요. 수평으로 이하고 잇몸 사이의 경계 부분에 이물질이 껴있는 것을 닦아준다는 의미로 작은 모션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꼭 치아하고 잇몸 사이의 경계 부분은 꼭 닦아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제 양치 후에 이것을 하면 잇몸과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것을 하면 음식 찌꺼기로 인해서 쌓이는 치태를 줄여주고 치은염과 치주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건 바로 치간 칫솔입니다. 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치간 칫솔을 이제 있는데 요즘에는요, 뭐 이렇게 마트나 약국에서 흔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치간 칫솔의 이제 용도는 뭐냐면 치아와 치아 사이를 이제 닦기 위해서 만든 칫솔인데요. 여쭤보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 닦기 전에 해요, 이 닦기 후에 해요. 이거를 많이 여쭤보세요. 저는 보통 닦고 나서 하는데요. 네, 그러셔도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치간 칫솔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칫솔질을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렇지만 효과는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큰 상관은 없어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쑤시개 사용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치간 칫솔에 물을 묻히고요.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이렇게 하시고 한 서너 번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 치아면이 굉장히 넓으신 분들은 밑부분만 하지 마시고 윗부분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서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닦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한 치아당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넓으시게 되면 위쪽도 좀 해주시고요. 아래쪽에서 서너 번씩 계속 다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꼭 헹궈주셔야 합니다. 이게 오랜만에 치간 칫솔을 하시면 정말 놀랄 게 뭐냐면 나중에 물로 헹궈내면 정말 많은 찌꺼기들이 나와요. 근데 치간 칫솔은 누구나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정상적인 잇몸을 가지신 분들은 치간 칫솔을 사용하고 싶어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억지로 치간 칫솔을 집어넣게 되면 오히려 잇몸이 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주질환이 조금 진행이 돼서 치아 사이가 넓어진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철물이 있어서 치실을 하고 싶어도 치실이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치간 칫솔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치간 칫솔은 우리가 이제 하루 세 끼를 먹으면 밥 먹은 다음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 정도? 최소한
하루에 두 번은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다음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두 번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